6, 5, 4, 3, 2, 1. 속보. 야구 팬들 주목. 손가락으로 야구공 모양 그림자를 만들어 사진 찍는 야구 피스 유행.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비스트 섀도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야구 팬들 주목. 손가락으로 야구공 모양 그림자를 만들어서 사진 찍는 야구 피스 유행이었습니다. 야구 시즌이 한창인데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진이 그 뭐 갸루 피스, 체리 피스, 루피 피스에 이어서 요즘 야구장에서 핫한 게 야구 피스입니다. 예, 베테랑들 반응은 당연히 예상한 말들이 많이 와요. 별게 다 유행이네. 나만 몰랐던 유행. 이게 그 두 손을 동그랗게 맞대서 공 모양을 만들고 검지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이 그림자로 야구공 모양을 또 만들어내는 건데 야구장에 경기를 직관하러 갔을 때 이런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게 또 유행입니다. 야구장 가서 뭐 재밌는 사진 찍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예. 손가락에 살이 좀 안 쪄야 가능한 거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영은 저거 하다 쥐난다라고 하십니까? 형은 족발 하트 된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곤한 인싸들을 고발하는 인사이즈 아웃하는 날입니다. 아싸 호소인 지혜은 씨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SNL에서만 보던 지혜은 씨의 킹받는 연기 베텐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고릴라 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희관 희유 이군님 유희관 본인인데요. 야구선수 출신의 나도 모르는 야구피스 잘 봤다고 하시고요. 유희관 부담스럽네요. 모든 베텐을 이렇게 모니터 중이고 댓글까지 남기고 있는데 예. 자, 인싸 고발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수요일 인사이즈 아웃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285님,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고딩입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배텐 들으면서 힘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뭔가 이제 진짜 엄청 고열이 되지 않으면 공부하는데 은근히 또 차분해지고 괜찮지 않나요? 예, 약도 하나 또 드시고 예, 편안하게 좀 하시고 이제 또 중간고사 끝나면 확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 100%예요. 예. 배튼 좀 귀에 살짝 조그맣게 틀어놓고 하시고요. 7414님, 배영, 제가 응원하는 광주FC가 아시아 챔스 엘리트 진출 확정했어요. 저의 첫 해외여행은 챔스 원정 경기로 정했어요. 상상만 했던 일이 실제로 생겨서 기쁘면서도 뭉클해요. 이 부분은 정말 K리그 캐스터로서 저도 참 뭉클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마 축구팬들이라면 다 아는 그 맛일 겁니다. 이게 언제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대륙 경기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이 있는가 하면 이런데 처음 가보는 팀의 팬들은 정말 이렇게 행복한 시즌이 없거든요. 이걸 이 타이틀을 걸고 내가 이 팀 서포터인데 이 나라에 왔다. 이 느낌. 축하드리고 건투를 빕니다. 근데 지금 리그에서 광주가 그죠? 너무 지금 저조해가지고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2622님. 안녕하세요 대장님. 배성재님인데 제가 대장님으로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남편이랑 퇴근하고 강원도 여행 가는 중입니다. 평소에 노래만 듣다가 최근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 시간에 듣기는 처음이네요. 도착 시간이 라디오 끝날 때쯤인데 재미있게 듣겠습니다. 운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갈 때 거의 바람 불고 그러면 막 차가 휘청휘청하니까. 지니 러브님, 7년차 민방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에 설문조사 및 개선사항란이 있더라고요. 장군차 운전병 출신 배성재 아나운서가 교육해줬으면 좋겠다고 작성했습니다. 민방위 가면 거기 군생활 빡빡하게 한 분들 천지인데 제가 거기 가지고 장군차 운전병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또 고깝게 보실까요? 그래도 가보고 싶네요.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자, 인사이즈 아웃 함께하는 분입니다. 뒤집히는 목소리가 더 킹받는 분입니다. 아싸 호소인 지혜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싸 지혜은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지혜은 씨만 보면 네. 입만 열면 열받죠? 아, 입만 열면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SNL이나 여기저기 네. 나오시는 걸 볼 때마다 내가 그 회식 자리에서 봤던 그 지혜은
아, 예, 예, 뭔가 그치. 열받는 게 있어요. 에이. 예, 그리고 생방송할 때 말고 보통 생녹방 하면 네. 그 멤버들이 조금 더 저를 열받게 하는 스타일인데 네. 지은 씨는 다릅니다. 왜요? 마이크가 안 열렸을 때 저를 너무 열받게 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와, 이걸 공유해야 되는데. 예. 일상도 광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 지은 씨 본업이 배우다 보니까 사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는 따로 안 하고 그냥 호흡과 발성 연습 항상 배우로서 꾸준히 하고 있죠. 뭘 하는데요? 뭐 집에서 해요? 집에서 읽고. 읽고? 네, 읽고. 어, 연기 연습하고? 네, 연기 연습하고. 이야, 또 한예종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연습은 항상 해야죠. 그 8080님, 예은님의 뒤집히는 목소리는 연기인가요? 연기이죠. 제가 대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왜요? 일상입니다, 일상. 아,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와, 진짜 증인이, 어? 뱉은 멤버 다 있는데. 연기한 거예요. 회식을 연기했다? 회식을 SNL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 네, 그 새벽, 부분도. 새벽 4시까지? 그거면 인정. 그거 연기면 인정. 네. 예. 연기. 그래요. 1099님. 혹시 쇳소리 내는데 목에 무리는 없나요? 목 관리도 따로 하는지. 저 목에 무리 안 가나요? 저 막 이렇게 네. 뒤집힌 소리 내면. 많은 분들이 되게 무리일 것 같다. 아플 것 같다라고 걱정해 주시는데 의외로 탄탄해요. 의외로 안 상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 목이 되게 탄탄한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연기가 아니라 허구한 날 평생 해왔던 거기 때문이죠. 오늘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요? 저 정색하는 척하는 연기. 아, 열받아. 오늘 왜 그러세요? 친해졌단 거죠. 네. 예. 정극 연기는 언제쯤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언젠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극 연기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꼭 예. 기대해 주세요. 정극 연기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네. 시사회 같은 거 하면 저희 단체로 한번 갈 테니까. 예, 가가지고 막 팬티 입고 단체로 예. 야유하면서. 왜 야유해요? 예? 야유와 박수 함께. 아, 감사합니다. 예. 열받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근데 맨시티 팬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어떤 글이 있던데 지혜은은 평소 축구 광팬인데. 2023년에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직관하는 걸 보면 맨시티 팬으로 추정된다. 축구를? 축구를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데 그때는 이제 또 맨시티가 왔다고 해가지고 또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대요. 그게 예의래요. 하긴 SNL이 그 맨시티 초청사와 같은 회사죠, 그죠? 네, 굿땡플레이. 네, 그래서 꼭 가야 된다. 근데 그렇지만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이수지 언니 있잖아요. 예, 예. 수지 언니 매니저님께서 그 옷을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본인 거를? 네. 예. 그래서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축구 광팬이다, 평소에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약간 루머고. 하지만 축구 보는 건 즐거우셨죠? 네, 즐거웠죠. 그렇죠. 뭔가 보는 이제 건 항상 즐겁죠. 그렇죠. 뭐 이제 축구 광팬이다 이런 타이틀을 거창하게 붙이는 것보다 네. 뭐 축구 뭐 이벤트 있다, 재밌는 경기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와주시고요. 네. 예. 하지만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중계하고 있었던 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알죠. 왜 몰라요? 당연히 중계하면은 배성재 아닙니까? 중계하면 배성재죠. 제가 그 대단한 분과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해요. 와, 아까 광고 나갈 때는 중계하셨어요? 대박. 진짜? 연기예요. 연기. 왜 아무도 안 보는데 연기를 해 나한테. 네. 눈에 광기가 보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그러면 집에서 지혜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지혜은 배텐 고정 기념 코너 속의 코너. 지혜은 그녀가 알고 싶다. 자, 오늘도 무물 시간 지혜은 씨에 대한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송아은님, 웃을 때 눈 아래쪽 볼살 위쪽 보조개 있는 분이 사랑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는데 예은님 인정하세요? 나 은근 인기 있는 타입이다 인정? 인복 많으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나 맞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받는 스타일인 네. 것 같아.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극과 극입니다. 왜요? 진짜 사랑만 받고 컸거나 네. 아니면 진짜 사막 같은 곳에서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을 했거나. 몸부림에서 제가 이거 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엄청 이쁨 받고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복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대선배님이신 배성재 아나운서님의 그 라디오에 출연한 거 보면 저는 진짜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9391님. 예은 씨를 보고 MGMG 하는데 나도 늙었구나, 꼰대구나 느껴질 때 혹시 있나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저 꼰대 기가 짝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나와요? 모먼트가? 인사를 조금 안 할 때나. 누가? 예를 들면? 그냥 뭔가 인사는 기본이잖아요. 예의, 예. 예의. 예.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거. 나는 안 그러는데. 어른 공경. 그래. 뭐 후배들이 가끔 이제 인사를 좀 까먹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예의가 없는 사람들 보면 그럴 것 같다. 근데 뭐 말하진 않아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요.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 네. 욕하고. 속으로만. 내뱉진 않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장의진님, 친구가 요새 유행하는 힙한 카페 가보고 싶다고 같이 갈래? 하고 즉석 약속 잡으면 나가나요? 유행에 민감한 MZ니까 나가나요? 힙한 카페 순회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 동네 조용한 카페에 순회하는 거 좋아하고 또 근데 약속을 미리 잡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즉석에서 잡는 걸 좋아해요. 즉석은 좋아하는데 나는 힙한 핫플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네, 핫플은 너무 사람 많으니까. 조용한 데서?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그런 곳. 왜냐면 광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책 읽고. 책 읽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바깥 한번 이렇게 자연 구경 좀 하고. 예, 저희 베테러들이 좀 그 아이 성향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회식 장소 잡을 때 저희 룸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만 딱 놀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네. 2차도 그랬고. 네. 근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정말요? 2기 멤버들을 다른 분들에게 노출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만 알고 끝내자. 짬 시키자. 아, 왜 그러세요? 오늘 네. 유희관이 끝나고 치킨 먹자고 하면 조용한 데서 먹나요? 아,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먹어야죠. 근데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하필이면 다이어트 기간이라 유희관 치킨 못 하겠네요. 네. 예. 와, 광기의 정적. 유희관 씨가 또 댓글 달았어요. 나는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안 하냐고. 그가 알고 싶다. 안 궁금하니까. 안 궁금하니까. 예, 이미 본인이 다 네.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궁금하지 않아도 본인을 다 알게 해주니까. 네, 맞아요. 고경훈님, 만약 지금 코너에 네. SNL 크루 중 한 명을 초대한다. 네. 베텐에 누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가장 어떤 분이 가장 아싸 타입인가요? 뭐 이렇게. 여기서 꼭 아영아, 김아영 듣고 있니? 갑자기 혼자 방송. 아영이가 예. 제가 이제 베텐에 합류하면서부터 다 모니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막룬광님께서. 네, 말룬광 아영이가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아영이가 너무 재밌대요. 진짜요? 네, 이 아싸 왜냐면 아영이가 아싸거든요. 그래서 SNL 멤버들 아싸란 말 못 믿어 이제. 아 진짜요? 그 아영이 아싸예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그래서 저번 주에도 야 나 아싸 맞잖아. 우리 맨날 청계천 걷거든요. 저희 둘이 만나서 청계천 걷고 BBQ 한번 보고 먹고 싶다고 다시 걷고. 갑자기 여기서 뭐 PPL 하고 그래요. 이거 PPL 아니고. 치킨. 예. 연락 주세요. 치킨. 그래서 우린 청계천 걸으면서 되게 그러거든요. 우리 저희는 아싸예요. 그래서 아영이한테 아영이가 아싸라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 코너가. 그래요. 그치 아영아. 막룬광님 전혀 그 포스가 있잖아요 일단. 네, 포스가 있죠. 모든 코너를 그 소화하는 네. 그 연기력. 눈가리서부터 포스가 있죠. 눈가리가 그거예요 별명. 알아요 저. 아, 예. 네. 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챙겨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채팅창에 김지영의 태님 제발 불러달라고. 지금도 듣고 계시면 꼭 한번 베텐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아영아. 예. SNL 멤버들 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저희는 좋죠. 예, 나중에 동엽신까지. 예. 네. 친하시죠? 네. 친해지려고. 네. 예. 자, 그리고 2098님. 예은이는 생일 선물 나 이거 사줘 하고 갖고 싶은 걸 먼저 말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편인가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도 리액션 잘해주나요? 친하면은 너무너무 친하면은 뭐 갖고 싶어 하면은 그걸 필요한 걸 이제 말하는 편인데 또 막 그냥 저도 그냥 즐겁 좋게 받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뭐든지 행복하게 받죠. 예. 저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희관 야구 선수님께서 호칭이 진짜 열받겠다. 7월 26일 네. 저 어저께 감동 먹어가지고 생일 파티 해준다고 저한테 또 이제 또 카톡 땡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나의 생일을 7월 26일 알고 있구나. 아시고 있구나. 진짜 너 너무 기대돼요. 어떤 생일 파티를 해줄지 너무 기대돼요. 같이 그날? 네, 꼭 같이 생일 파티예요. 일단 그 손이 너무 열받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생일 파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4022님. 베테 멤버 중에 지혜 씨랑은 사적으로도 따로 보는 것 같은데 많이 친해졌나요? 어느 정도의 친분인가요? 그래도 더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번 주에 SNL도 예인이랑 같이 보러 오고. 그래요? 네. 또 제가 이제 평양냉면 먹은 거를 막 거기 올리면은 SNS 올리면은 너 진짜 좋아하구나 같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또 답도 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언니 네. 맞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6344님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세요?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밖에 안 해요. 충전으로 네, 보내는 충전. 완전 충전. 진짜 나만의, 아싸라니까요. 나만의 뭔가 그 유희 같은 건 없습니까? 유희? 예. 노래 부를 때 가끔 있어요. 혼자서? 네. 방에서? 네. 입을 덮어씌우고 들으면 안 되니까 옆집에 들으면 안 되니까 입을 덮어씌우고 그래요. 노래 부를 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700님이 방금 보내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자기 대 먹기. 이거는 하나, 둘, 셋. 먹기. 자기. 진짜로? 예. 네. 먹는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막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먹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조식 먹으러 가자 이런데 진짜 새벽 5시야. 저는 모든 출장과 여행에 조식을 꼭 넣어놓습니다. 조식 뷔페. 자는 것보다요? 그럼요. 그게 시차 적응이기도 하고 여행의 시작. 진심이시네요. 먹는 거에. 아니 뭐 그냥. 오케이 통과. 오케이. 왜 이렇게 열받게 마무리되지? 네. 잠자는 걸 택해요? 당연하죠. 그래요? 네. 먹는 것보다. 네. 지혜은 지대 귀요미님. 어머니. 지혜은 지대 귀요미래. 어머니께서 항상 방송 모니터링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배디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은이 이사 연기는. 네. 예. 진짜 배성재 아나운서님을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막 진중한. 잘 보신다 어머님께서. 네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엄마 맞아. 정말 진중하시고 정말 좋으시고 정말 진짜 너무 좋은. 왜 이렇게 열받지? 네, 너무 좋은 사람이셔. 네 진짜로.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이제 저 아싸는 거 알고. 어머니께서 아싸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너는 진짜 조용한데. 집에서도 연기를 하시는구나. 어머니께서 한번 회식 자리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오늘 지혜은 씨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번 해봤고요. 자 이무진의 참고사항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싸 호소인 지혜은 씨와 인사이즈 아웃 코너를 하고 있고요. 어떤 코너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인사이즈 아웃은 인싸는 꺼져 나가라는 코너로 소외받은 아싸들 편들어주고 인싸들을 같이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너무 활달하고 시끄럽고 적극적인 인싸들 때문에 피곤했던 인싸고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수요일 인사이즈 아웃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정답 지혜은이라고 왔고요.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꺼지라고 하다니라고 하신 분 있고 자기 고발 코너. 근데 지금 땡튜브 그 베텐 라이브를 보시는 분 중에 막눈광 본인께서 네. 아영세상님. 이게 본인 맞나요? 네. 아영세상이 아영이가 하는 땡튜브예요. 그래요? 네. 베텐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못 살아. 또 이렇게 댓글로 응원을 해주고. 이거 뭐죠? 못 살아 정말. 진짜 이 손 쓰는 거 너무 라디오에서 예 여러분 꼭 정말. 보는 라디오로 봐주세요. 지은 손 쓰는 게 너무 열받아요. 아영이가 참 좋아한다 이잖아. 제가 예. 나와가지고 지혜은이 나와서 좋아하는 거. 저 마피아 잘해요라고 어필해주셨는데 아영이? 마피아 게임에 조만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 안 돼 아영이랑 좋죠, 마피아. 좋죠. 예 마피아 게임 못 하잖아요 근데. 저 이겼잖아요 그때. 방금 여러분 입모양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은의 그 광기. 저 이겼잖아요 그때. 예, 확대 좀 부탁드려요 쇼츠 만드는 분들. 네. 자 일단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장의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아서 회사를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부셔서 실눈을 뜨며 찌뿌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어머 오랜만이다. 어디 가는 길이야? 누구지? 나 내가 안 여자가 없는데. 성재야 나 기억 안 나? 나 희관이 누나야. 기억나지?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아무튼 무지무지 반갑다. 나 앞으로 이 시간에 이 버스 타거든? 앞으로 자주 보자. 알고 보니 친구의 누나였는데요. 한 번인가 본 사이였는데 친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그 누나가 핵인싸 누나였다는 것을요. 야, 성재야, 성재야. 나야, 나. 우리 또 만났구나. 야, 야, 왜 아는 척을 하네. 야, 야, 나 좀 봐봐.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근데 오늘 높은 거 신고 와서 다리 아픈데. 아, 그러면 여기 어떻게 앉으실래? 완전 땡큐지. 우리 선재 남자다잉, 멋지다잉, 최고다잉. 이러면서 너무 심하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버스에서 만날 때마다 성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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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야.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같이 얘기 나면서 가자. 너 이번 주 SNS 봤어? 거기 나오는 지혜인 있잖아.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고 연기 진짜 진짜 잘하지 않냐? 성재야, 대답 좀 해봐. 지혜인 진짜 귀엽지 않냐고. 야, 저기 창밖에 좀 봐봐. 저기 꽃 진짜 예쁘다. 성재야, 내 말 듣고 있어? 성재야, 성재야. 원래 버스 타면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바깥 경치 보는 게 꿀이었는데 이 누나를 마주치고 나서부터 저의 혼자만의 시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와, 진짜 실시간으로 기빨린다고 하신 분 있고. 와, 힘들다. 연기죠. 대본 예은이가 직접 썼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대본이 이렇게 나와 있네. 와, 저거 100% 애드립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닌데. 와.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네.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면 이사 가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게 혹시 친구 누나의 플러팅일 가능성도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전혀 없다. 네. 없지 않을까요? 가능성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1% 미만? 아, 1% 미만은 아니고 그래도 한 30%. 30%나? 네. 와, 그 정도면은 아싸들은 설렐 텐데. 설레면 만남이 되죠. 설레면 만나면 예, 되는 거고. 아사들은 5% 이하로 가능성을 네? 열어줘야만 아, 설레지 않습니다. 예, 30%면 목숨 걸죠 아사들은. 진짜요? 그럼 목숨 예. 한번 걸어보죠. 맘 날 수도 있으니까. 예예. 3할 타자라고. 버스나 지하철 자주 타시나요? 네, 그래도 자주 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엄청 알아볼 텐데. 모자 쓰고 그냥 그럼 혼자 있으면 못 알아보시고 약간 화장하고 가면 알아보셔가지고. 그래요. 맛밤을 주신 적이 있어요. 뭘 준다고요? 맛밤. 아, 맛있는 밤. 맛밤을. 이후로도 이러고 저 주시는데. 예예. 감동 먹었어요. 맛있는 맛밤을. 네, 맛밤. 그래요. 저는 무슨 맛담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뭔지. 맛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보통 그 대중교통 타면 네. 쪽잠 자나요? 아니면 사람 구경하나요? 폰 하나요? 바깥 구경하나요? 바깥 구경할 때도 있고 버스 타면 바깥 구경하고. 그다음 지하철 타면은 핸드폰 하면서 노래 들어요. 그래요. 네. 이게 사실 대중교통 특유의 힐링이 있어요, 그죠? 네.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죠. 네, 안 막히고 차가.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이 희관 누나. 희관 누나. 이분 아웃 시킬지 말지 정해주세요. 지은의 선택은 희관 누나 아웃. 아웃이에요? 이 정도 인싸는 감당 불가다? 왜냐면 이제 혼자 가고 싶은데 계속 이제 너무 말을 거니까 희도 희관 누나잖아요. 이름도 이미 네, 이름도 이제 희관 누나니까 아웃 시키고 싶은 이름? 네. 예. 아웃 한번 해야죠. 희관 아웃. 근데 또 이분이 또 마음이 또 모르죠. 또 이제 만약에 진짜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싸들이 아싸들에게 다가가려면 요 정도. 맛밤 네. 하나 건네주고 네. 그냥 살짝 인사하고 끝내는 정도. 네네. 거기까지가 선이지 이렇게 매번 막 호들갑떠면서 막 그럼 일단 이렇게 하면은 그 칸에 있는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플러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싸들은. 아, 그것도 배려한 거예요? 네네. 아, 이러면 아싸들 큰일 난다. 네네. 큰일 나요. 그렇군요. 설레니까. 자, 그러면 안현주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저는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주 만나면 뭐합니까? 이 친구를 만나면 늘 외롭습니다. 성재야, 우리 뭐하고 놀까? 차 마시고. 잠깐만 전화와가지고. 여보세요? 지혜니? 그래. 내일? 말해 뭐해, 당연히 되지. 그래, 거기 가자. 알았어.
뭐라고 했어? 아, 그 차 마시고 오늘 범죄도시 톡 좀 잠깐만. 예인아, 나 오늘 약속 있어. 다음에 만나자. 유유. 아, 어디까지 했지? 미안해. 아, 그 범죄도시 개봉 있거든. 아, 잠깐만. 그래. 아, 저는 잠깐만. 어, 지영아. 어, 그래 그래. 주말에 보자고? 말해 뭐해. 꼬리지. 응, 그래 그래. 알았어. 거기서 봐. 성재야, 너 뭐라고 했지? 아니 뭐 어 별일 게 아니었어. 야, 할 거야. 너 진짜 아무리 아싸하지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말 좀 해. 말 좀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 법 어? 나 저기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는 애야 내가. 제가 나 쟤 어? 아는 애야. 아, 그래? 준영아. 어? 오랜만이다. 어? 어머, 야 여기서 다 만나네. 야 진짜 반갑다. 이렇게 저랑 만나도 톡에 답장하고 전화 받고 계속 핸드폰만 하는 친구. 저 혼자 멍하니 있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와 진짜, 진짜. 이거는 PTSD가 확 오네. 야 아, 그렇군요. 예. 네. 나 누구랑 얘기하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꼭 있죠. 있죠. 예. 연인 사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예. 친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도 더군다나 이런 건 많습니다. 네. 예. 어, 이 정도면 통신병 중에 교환병급이다. 어, 그냥 연결해 주는 사람. 어~ 다음 텀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목소리 꿈에 나올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에이, 좋겠네. 오늘 내 목소리 꿈에 나오는 거야? 와, 다크한 나이트님, 지은 진짜 저럴 것 같아서 소름. 아니에요, 저 안 그래요, 진짜 억울해. 와, 근데 너무 찰떡인데. 왜냐면은 저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핸드폰 하면은 좀 섭섭해요. 어. 왜 나한테 집중이 아 나한테 집중해야지. 어. 왜 핸드폰을 하는 거야? 어. 근데 본인도 그렇게는 안 하고? 전 절대 안 해. 만약 어. 친구 둘이랑 말하고 있으면 절대 잘 핸드폰 잘 안 해요. 어 그래요? 좀 속상하잖아요. 어 배려한, 나한테 집중해. 배려하는 타임이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갈 때 제가 만약에 그 여기서 핸드폰을 네. 한다. 어 그럼 속상하죠. 아 속상해요. 섭섭하죠. 보통은 아니, 여기서 이제 네. 너무 그 광고 나거나 노래 나갈 때는 이제 네. 게스트 쉬라고 네. 보통은 이제 MC도 딴 걸 해주는 편이긴 한데 아, 섭섭하죠. 알았어요. 왔는데 그러니까 근데 핸드폰은 다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야 진짜 근데 네. 이제 말을 하면 웬만하면 다 긁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 뭘 긁어도 뭘 긁어도 지혜는 무조건 생록방으로 가야 돼. 이게 나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자, 아무튼 그 인싸들은 톡이랑 전화가 아싸들과의 압도적인 차이가 이 숫자죠. 네. 예, 톡 진짜 계속 쏟아지고 전화도 계속 오고 찾는 사람 많고 그리고 이제 SNS 관리하는 인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나면 계속 DM도 보고 어. SNS 댓글도 보고 계속 폰만 하거든요. 어 싫어. 나한테 집중해. 알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렇게 주변에 네. 진짜 핵인싸다 이렇게 할 만한 지인 있나요? 어 네. 저는 아싸라 그런지 주변에 없어요. 다행히 주변이 다 아싸예요? 네, 다행히 더 이렇게 말할 때 저한테 공감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눈빛으로 교감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는. 어 김예원 씨도? 네네. 어 그 인싸 아니고? 아싸요. 그건. 아싸고요. 김아영 씨도? 아싸요. 아닙니다. 아싸요? 네.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어, 아싸를 약간 같이 만나면서도 뻘쭘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이 인싸 친구 지혜은의 선택은? 인싸 너 아우! 어, 이거 아웃이에요? 네 아웃. 그거 아, 예의가 아닌 거예요. 앞에 거나 지금 거나 그냥 누가 봐도 지혜은 같은데 아웃이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 저 열받는 정석 포인트. 자 원더걸스의 So Hot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지혜은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 노래 나갈 때 노래를 너무 부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예. 노래 좋아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인싸 아웃 짧게 문자로 보내신 사연들 볼까요? 6379님 네. 소개해주세요. 좋아하는 게임 모임으로 오픈 땡톡방에 들어갔는데 톡을 잠깐만 안 봐도 300개가 넘게 쌓여있더라고요. 읽다가 지쳐서 딴짓하다 보면 또 한참 밀려있습니다. 인싸들의 치팅 수준 대단합니다. 어. 인싸들은 땡톡만으로도 아싸들을 지치게 해요. 아 진짜 오픈 땡톡방 가면 사실 이거는 각오하긴 해야 되는데 단톡방이 많으세요? 단톡방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는 게 몇 개예요?
별로 없어요. 30개? 1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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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10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왜? 없습니다. 왜 탕웨이가 나와? 없습니다. 10개. 어. 10개. 그래요. 근데 이제 단톡방이 있고 뭐 이렇게 톡 보면은 그 배지라 그래가지고 앱에 이렇게 몇 개 왔다 표시 있잖아요. 빨간색. 아 있죠 있죠. 그런 거 보통 인싸들은 막 100개 다 이렇게 99 돼 있거든요. 아 진짜 모릅니다. 모릅니다. 폰에 지금 뭐든지 그냥 그 메신저라 이런 거 다 막 99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아 진짜 없어요 저는. 없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지만 안 보고 저는 잘 안 보고 답장도 잘 안 한 단톡방은 잘 답장 잘 안 해요. 안 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보면은 아무 그게 없잖아요. 예. 없네. 예. 어, 없네. 이게 신기해요? 이게 이상해요? 예? 아, 아니요 저도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볼까. 99. 저는 여기에 이제 배지라고 이렇게 그 몇 개 개수가 떠 있는 걸 눈 뜨고 못 보거든요. 진짜요? 정말 예. 왜요? 예? 왜요?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응답을 안 하고 네. 지체되는 느낌을 진짜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 거를 빨리 아니, 단톡방이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답장? 단톡방은 알림을 꺼놓습니다. 저 단톡방은 잘 안 해요. 단톡방은 안 해요. 근데 왜 텅해가 된 거야 갑자기? 재밌잖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인싸들의 그 톡 능력 대단합니다. 진짜. 네. 아니 손가락 아플 것 같아요. 고은지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제 조카가 진짜 인싸인데요. 학교 가는 길에 세탁소 아저씨, 편의점 아저씨, 동네 주민분이랑 인사하는 건 기본이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점심시간마다 조카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혼자 밥 먹을 때 땡튜브 틀어놓는 것처럼 조카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신다네요. 근데 이 정도면 능력 아닐까요? 조카가... 어리고 귀여운 인싸. 네, 그렇죠? 귀엽네. 이 정도면 너무 귀여운데요. 완전 귀엽죠 이러면. 예. 저도 조카 뻘이잖아요 제가. 저의? 네. 귀엽겠다. 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귀엽겠다. 조카 뻘이니까. 긁는 조카, 그죠? 열받게 하는 조카. 예. 네. 그래요. 아무튼 혼자 뭔가 밥 먹을 때 땡튜브 틀어놓는 것처럼 조카가 계속 제잘 하고 있으면 굉장히 귀엽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예. 귀여울 것 같아. 그래요. 자 김성희님 거 소개해주세요. 제 친구는 지하철 타서 옆 사람과 얘기하다가 치과 저렴한 곳까지 추천받더라고요. 소개로 왔다고 하면 할인되는 거죠? 연락드릴게요 하고 옆 사람 전화번호까지 받아서 내리던데 놀랐습니다. 쉽지 않은데. 추천까지요. 지하철을 탔는데 옆 사람과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런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지하철 때는 얘기? 그냥... 앞만 보고 그 핸드폰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뭐 이제 같이 줄을 선다거나 뭐 이랬을 때 얘기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비행기 옆자리 사람이랑 엄청 얘기하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게 제일 전 신기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건 하세요? 비행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비행기는 옆 사람이랑 왜냐면 제잘제잘 오랜 시간 장시간 아 제잘제잘 한 적은 없는데 사실 마음 맞으면 하는 거고. 어허 그 정도로. 네. 예. 알겠습니다. 어 할인 지인 할인까지 연결할 정도로 치과 뭐 이런 추천까지 받는 인싸. 크, 이 사람은 누가보다 핵인싸죠? 인싸죠. 완전 인싸. 완전 인싸시죠. 어, 이런 사람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싸에게도 죄가 없는 거죠? 그건 아니야? 네. 어 그건 아니야. 죄는 있다. 아니야 죄는 없죠. 근데 이렇게 옆 사람과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도 인싸 아닐까요? 인싸끼리 네 인싸끼리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어허. 샴푸 팬더님 거 소개했어요. 샴푸 팬더님 거 네. 어디 있어요? 거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아 네. 혼자 짜장면 먹는데 자기는 짬뽕 시켰으니 반씩 나눠 먹을 생각 없냐던 인싸 아저씨 그냥 짬짜면 드세요. 아. 결론이 나왔네요. 네 그쵸. 네 짬짜면 제발 드세요. 이거 어떻게 나눠 먹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 먹어?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 부모님 따라서 뭐 국밥 맛있는데 네. 뭐 이제 음식 맛있는데 갔을 때 가끔 진짜 엄청 잘 되는 집이면 합석 시킬 때 있어요. 어. 앞에 모르는 사람이 앉는. 아 그렇죠. 그럴 때 있죠. 맛집. 네. 저는 그걸 너무 충격 받았어요. 그거 보고. 왜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김치도 나눠 먹고. 아 그렇죠. 네. 가족끼리도 이렇게 덜어 먹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쵸? 짬짜면을 아, 어떻게 나눠 먹어 이거? 이건 아웃이죠? 아웃이죠. 무조건 아웃이죠. 이거 어떻게? 이거 보고 경악한 아싸는 죄가 없죠? 아, 죄가 없죠. 이거는 경악이죠. 경악 그 자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34님 거 소개하세요. 인싸인 우리 남편은 관심받는 걸 즐겨서인지 평소에 패러글라이딩 옷을 부부 동반 모임에 입고 나가요. 저는 같이 다니기 부끄럽습니다. 점프수트를 이거 어떻게 부부 동반 모임에 입고 나가세요? 이거 어떻게 입고 나가세요? 멋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본인은 은근히 뭐 이제 약간 정비복 같은 느낌도 있고 우주복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점프수트 은근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화려한데 이 정도는 이렇게 좀 특이한 옷은 부부 동반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가는 거 아니다. 못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만약에 제 남편이 이걸 입고 나간다 그러면 꺼져 이렇게 왜 굳이? 왜 나 혼자 나가 그럼? 혼자 자랑하고 와. 혼자 가서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자랑하고 와. 되게 냉정하네.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그렇게 나쁩니까? 하고 오신 분 있고. 나쁩니까? 패러글라이딩.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여기서 연습을 해요? 자, 마라탕웨이 때문에 2시간 방송한 것처럼 지금 지치고 배고픕니다. 왜요? 네, 인싸들은 아싸들을 배고프게 만들어요. 좋다. 뭘 좋아요? 칼로리 좋긴. 소모가 되니까. 칼로리 소모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살찐다니까요. 먹게 되면. 안 먹잖아요. 지금은 안 먹어야죠. 네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인사이즈 아웃 지인 씨와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인싸 아웃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지은은 아싸 호소인이다. 그래서 빼앗긴 아싸 타이틀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베텐러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코너를 살짝 수정하려 합니다. 인싸에 한정하지 않고 인싸 포함 인생에서 아웃시키고 싶은 킹받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코너. 열받는 사람들, 킹받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코너로 가려고 하거든요. 코너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들어올 테니까. 물론 킹받는 사람은 지은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주말에 올라오는 텐스타그램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견 있습니까? 좀 섭섭해요. 뭐가요? 작가님. 뭐가 섭섭해요? 저 아싸 맞거든요. 됐고요. 자, 아무튼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재밌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허기 져요. 왜요? 뭘 왜요? 얘기는. 자,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끝인사. 안녕히 계시고요. 소등합니다. 끝고. 윤종신의 지친 하루.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